아니야, 아진아.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손해라고 그랬지? 어, 인터넷 가정 렌탈 자리 좀 아존당 전화 한 통화하면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, 정수기 최대 30만 원 손실당이 받을 수 있어. 수단요금 그대로 세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거네? 완전 대박이다. 그치. 아존당은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해. 안 들폰도 전화 한 통에 수동번호 그대로 교통 가능하더라. 와, 무슨 혜택이 혜자네, 혜자. 그리고 아존당 18만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 최저 신형 핸드폰 종종 이벤트도 하고 있어. 오빠 폰 바꾸고 싶다며 얼른 구독 눌러. 얼른. 안녕하세요, 아진입니다. 와, 이게 뭐야 다? 칼국수네? 칼국수지. 앞으로 해봐. 이건 뭐야? 존 같은 존 아닌 존이야. 주저네. 어, 그치. 근데 동그란 게 나와야 되는데 모일이 이렇게 뭐 이상한 모에 나왔어. 초장 갖고 올게. 초장? 초장 왜? 오빠는 전에 초장 찍어 먹는 게 맛있더라. 뭐야, 지금 내가 준비했던 애니 엄마도 없다는 말이야? 아니야 아니야, 내가 좀 듣게. 자기 바시락 먹지. 바시락 먹지. 오빠 문주 먹어. 나 지금 이거 실험이잖아. 응. 오빠 문주 먹어야 나도 먹을 수 있어. 옛날에 응. 그거 알아? 뭐? 왕 먹기 전에 다른 사람 한 명 더 먹어야 왕 먹을 수 있잖아. 아니,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만든 음식을 의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, 이건 아진이가 만든 거야. 그래도 함부로 먹어보고 먼저 먹어봅시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얘는 이렇게 칼칼한 거 있잖아. 얘는 좀 소세고, 얘는 그 이렇게 있는 거. 그치. 양념 없이 한번 먹어봐. 밥 맞네, 딱 맞네. 조금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 갖고 좀 넣게. 그럼 나 먹어도 되겠다. 아직 살아있네. 나 먹는 거 기다린 거? 응. 맛있다. 어때? 맛있지. 본인이 만든 거잖아. 그럼 오빠 어때? 나? 맛 없다며라고 하면 더 이상 밥 안 해줄게. 엄청 맛있네. 나도 좀 아직 안 먹어봤어. 내 젓가락질이 이상하고 외국인 젓가락질이 더 맞대. 그래? 댓글 보고 알았어. 오빠가 원래 한국인 아니지? 솔직히 말해봐, 사기 결혼했지 너한테. 그런 거 같아. 근데 면 많이 익었나? 칼국수 면이 국물이 걸쭉해지면서 금방 퍼져. 칼국수는 한국식 파스타야? 파스타면. 한국식 파스타면. 그치, 그치. 국수만 말하는 거. 신기하게 옛날 라면 그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어?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날 수 있었어? 라면? 갑자기 칼국수 먹다가 웬 라면? 라면 모양이 갑자기 생각났어. 저기 먼 나라에서 엄청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 이게 한식을 간을 딱딱 잘 맞추니까 그래도 신기해. 아니, 나는 항상 그런 말 들었어. 그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게 더 낫다. 요리하기가 너무 귀찮다. 한국 음식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. 그래서 나 한국 초기 처음 왔을 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. 집에서 해 만드는 거 너무 힘든다고 생각했어. 근데 그럼 이렇게 뭐 유튜브 틀고 이거 집에서 어떻게 만드냐? 이런 거 궁금해졌어. 밖에서 음식 먹으면서 이거 집에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개 쉬워. 쉽다고? 어, 모로코 음식 만든 거 비하면 뭐 이런 육수 만들고 싶을 때 요즘 그 티백 이런 거 다 나왔고. 그럼 그거만 끓이고 나머지는 딱 쭉쭉만 잘라 해놓으면 괜찮은데, 그거 요즘 그 밀키트까지 나오는데 밀키트도 귀찮대. 밀키트도 귀찮다고? 응. 그런 사람들이. 근데 밀키트 그냥 이렇게 다 끓으면 되는데 그것도 귀찮대. 근데 모로코 요리는 티백 같은 거 없고 얘네 다 처음부터 쭉쭉 다 맞춰야 되고. 그리고 그거도 달라. 고추는 맛이 달라져, 시간 지나면. 무슨 소리야? 아, 예를 들면 나 요리했다? 그럼 후추 한 스푼만 넣으면 되겠다? 근데 만약 후추 다 떨어졌고 다시 다른 후추 새로운 게 샀어. 그럼 그거 한 스푼 넣으면 안 되고 간 맞춰야 돼. 왜냐면 엄청 매운 것도 있고 안 매운 것도 있고 이렇게 그 가게마다 달라? 라고 해야 되나? 파는 사람마다 달라.
왜냐면 모로코에서 아직 그 한국처럼 이렇게 양념 다 팩에다가 내는 게보다는 진짜 밖에서 나가서 가게에 양념 필요한 거 다 사고 가는 상태로 이렇게 살고 싶으면 사도 되고 안 그러면 그냥 통으로 사고 집에 돌아올 때 그때 갈아 넣으면 돼. 그렇게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. 맛있다. 일단 바시락 다 먹고. 사람마다 먹는 방법이 다 다른데 아주 그냥 고개 다 까고 먹는 게 더 편하게 먹으려고. 막걸리 없었으니까 아쉬워. 그런 거 들어봤대? 어? 들어봤대 바로. 좋아 좋아. 나 이거 레시피 보고 있었는데 백종원? 이거 무조건 막걸리하고 같이 먹으라고. 막걸리 먹어봤어? 아니. 근데 왜 아쉬워? 안 먹어봤는데? 뭐야? 막걸리 먹어봤어? 응? 막걸리 먹어. 새우 맛있다. 아진이는 고기보다 해산물 더 좋아하다. 나 기름지 별로 안 좋아해. 해산물 그런 거 없어. 기름기? 지방? 마블링 미친 듯이 많이 들어간 거보다 그냥 빨간색 많은 게 좋다는 거 아니야? 어, 그치. 키 작은 사람들 담죠. 뭐? 이거 너무 높아. 아, 이거 빼 이제. 지금 끓이지 않을 거야. 이거 안 뜨겁지? 빼줄게. 왜 괜찮냐고 물어보지 않았어? 표정을 보면 딱 알지. 그래 이렇게 있어야 돼. 좀 줄까? 응. 아니라고 했었으면 지금 많이 혼냈을걸? 많이 혼냈어? 지금 오빠가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. 왜? 네 음식 맛 없냐고. 이리 와. 두 개만 줄게. 이만큼 줄까? 괜찮아. 근데 칼국수는 옛날부터 있었어? 조선시대부터? 오빠가 몰라? 아니야. 일단 확실한 건 우리 할머니도 해주셨어. 다 먹었어? 응. 배불러? 응. 졸려? 아니. 밥 먹고 나니까 눈이 감기네. 안에서 칼국수가 불어온 것 같아. 오늘은 칼국수 해먹었는데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니까 다음에 새로운 것도 좀 할 거야. 뭐냐면 칼국수 직접 면까지 직접 만들게. 면은? 아니 아까 만들 때는 안 많아 보였는데 왜 배가 부르냐고. 어 그러니까 2인분 기준으로 만드는데 전 때문에 그런가? 아 그럴 수도 있어. 어 배가 엄청 부르네. 터질 것 같아. 안 돼. 터지면 안 되지. 왜? 왜 터져? 나는 어떡해? 오빠가 배 터지면 배 터지면 뭐 어떡해. 119 불러야지. 나는 테러리스트일 거야. 나는 왜 테러리스트? 나 때문에 오빠가 배가 터졌으니까 내가 이거 준비했으니까. 부검? 부검 맞지? 부검하게 되면 칼국수 찾으면 나 테러리스트일 거야. 뉴스에서 내일 9시 뉴스 바로 나올 거야. 내일 아니고 오늘 밤. 이상한 프로를 그만 봐. 왜 다 이렇게. 그리고 부검이라는 단어는 좀 늦게 알아도 되는 단어고 아까 무슨 단어 몰랐는데? 이렇게 아. 콧물 뭐 어떻게 걸쭉. 되는 거? 걸쭉. 어 맞아. 걸쭉하다 라는 단어는 오늘 배우고 부검이라는 단어는 이미 알고 있고. 아니 걸쭉하고 나는 그런 요리 프로그램만 봐. 나는 사건 프로그램들 보는 거야. 요리 프로를 봐. 차라리 요리 프로. 아 요리 프로그램 재미없어. 왜 재미없어? 그냥 재미없어. 그냥 배고프기만 만들고. 한국 프로 중에는 그런 거가 재밌어? 요즘에... 어차피 나 요즘 그런 거 안 봐. 사건 반전 많이 안 봐요. 요즘. 그래 이제는 현실에 일어나는 사건을 안 보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사건 심하게 담에 빠질 때 심하게 담에 그리고 불 켜고 자고. 아니 심하게 담에를 보면서 불은 왜 켜고 자? 그냥 보지 마. 아니 봐야 돼. 너무 재밌으니까. 아니 그거 보니까 귀신들이 이렇게 불 켜고 있으면 안 오니까 그것 때문에 불 켜고 자는 거야. 그거는 다 옛날에 깨진 클리셰들이야. 아 그래? 요즘 불 켜고 그냥 와? 아니 이제는 좀비가 빠르게 달리는 세상이야. 아, 옛날에 그러네. 좀비 천천히 걸어다녔잖아. 다 바뀌었어. 이제 불 켜도 귀신 나오고 낮에도 나와 다. 그럼 어떡해? 뭐가? 어떡해? 보지 마. 그러니까 심하게 달리는 같은 거. 그럼 그거 안 보고 그거 볼 거야. 블랙박스. 그것도 뭐하러 보냐? 그것도 사건 사고잖아. 알았어. 응? 그럼 안 봐. 그럼 오빠만 계속 볼 거야.
됐어? 됐어? 어, 이거 보지 마, 저거 보지 마. 다 안 볼 거야. 블랙박스 봐. 오늘 칼국수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어. 아, 배고프다. 잠깐만. 그릇톡에 먹었어. 요즘 물가가 다 올라갔어. 9,000원, 9,000원. 18,000원, 그리고 9,000원. 두 개만 먹었어. 나는 아예 거의 안 먹었어. 조금만 먹었는데. 존 하나는 4,000원, 4,000원, 8,000원, 그리고 반 2,000원. 두 개 반을 내가 다 먹었어. 28,000원이야. 두 개 반을 내가 먹었다고? 아. 아이, 사기꾼아. 그럼 두 개. 아. 반 그냥 서비스로 줄게. 아. 8,000원, 8,000원, 16,000원. 이게 16,000원이라고? 어, 두, 그래, 두 개 먹었잖아. 사기꾼이네. 물가가 다 올라갔어, 요즘. 먹고 사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? 해고서 보다 싸게 해줬어. 일단 2만원인데, 나 현금만 받아. 그건 또 어디서 배웠어? 계좌 이체 안 되고 카드도 안 돼. 국세청에 신고한다. 알았어? 응, 알았어? 2만원 바로 지금 응. 단전. 2만원. 2만원! 목대 할 생각이야? 진짜 받을 거야? 응, 받아야지. 안 먹어, 그럼 다음부터 이거 찍지 마. 2만원이면 시켜먹고 말지. 아니야. 마누라 집밥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서 그래. 집밥은 돈을 안 받아. 어, 돈을 안 받아. 나 여기서 키오스크 하나. 거기서 오빠 먹고 싶은 음식 주문하고 카드로 결제. 오늘은 칼국수 직접 해 먹었습니다. 맛있었지? 맛있었어. 어, 다행이다. 아니 요리 잘해. 응?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추천해 주고 싶은 음식 있으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도전해 볼게요. 물론 그 중에 제가 먹고 싶은 음식 아니에요.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더 맛있는 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진이었습니다. 자리가 귀찮아서.